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짜릿짜릿해. 타마시에어의 인계 CGV점하고 인계 타워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원장님. 그분이 굉장히 잘생기고 머리를 잘 자릅니다. 요거는 제가 그분한테 뭐 광고 받은 것도 아니고 협찬 이런 것도 없고요. 그분이랑 심지어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분은 절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예, 말해준 거예요. 예. 그분한테 가서 혹시 롤 아세요? 혹시 캬 아세요? 이석현 몰라요? 모릅니다. 예, 몰라요. 예. 제가 손님인 것도 몰라요. 아키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부원장님? 아, 네, 막 그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말아요. 내가 거기를 내가 지금 다닌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처음 갔던 거는 2년 전? 되게 오래됐어요, 간 지. 그분이랑 2년이 좀 길어요. 예. 근데 그분은 이제 나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알 수 있지. 아, 휴가 안 가세요? 네, 안 가요. 아, 그래도 휴가 계획 없으세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외출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지금 나온 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게 대화의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은 저를 좀 수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대화냐고? 뭐 그렇게 됐어요. 라인 먼저 가야겠다. 내가 마지막에 하나 더 대화한 거 하나 더 있다. 그분하고 그분이 살아남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참 초반 기세만 잡고 말해줄게요. 엥? 소리가 이렇게 무서워, 알리스타. 왜 이런 딜교환을 했지? 이득이 아닐 텐데 전혀. 이걸? 아, 더블 쓰지 말걸. W를 그냥 겁 주는 데만 써야겠어. 얘네 W 안 맞으려고 그냥 죽을 끝까지 빼네. 따라가서 두 대 때렸어야 됐네. 안 들어가야 잘했다. 잔나만 집 갔다 오면 좋은데. 왜냐면 나는 이거 비스킷을 줘가지고 나도 가야겠다. 딜저트 나오니까. 아, 뒷이야기 안 했구나. 미용사분한테 이제 드라이로 머리를 말려주고 있을 때 드라이를 해주는데 나보고 옆머리가 좀 뜨시는 머리네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옆머리 뜨는 거를 잠깐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좀 이따 말할게요. 좀 이따 다이브 나갈 것 같아. 우리 모두 다이브 각이었거든요 이거. 너한테 써야지, 너한테. 나 어차피 차잖아.
아이고 이런. 진작 피할걸 플래시로. 나쁘진 않다. 루시안까지 오면 이거 다이브 나 잡았다. 이거는 안 들어가도 돼. 루시안 잡지 뭐. 조금 잘못 누르긴 했는데. 밀어 밀어 밀어. 난이발리라서 우리가 좀 패놓으면은 좀 정글이 와서 다이브 해주면 좋은데. 아 클레드궁 때 뺐네.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알리가 펀치 때려도 잔나가 이즈만 막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는데. 에이씨. 공이 있긴 한데 넘지 말걸 그랬나? 그냥 알리 잡을걸. 클레드가 향했습니다. 아, 이거 잔나 뒤로 빠졌어야 되는데. 잔나가 너무 오버했어. 그냥 뒤로 빠지면서 알리만 쭉 끌고 와가지고 이지를 그냥 벙찌게 하고 계속 슬로우 걸어서 알리부터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아씨, 아쉽네. 이게 타워가 앞에 있어서 이지를 보면 안 돼. 이지를 그냥 어그로 끌고 그냥 뒷부에 전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야. 아 당연히 어그로. 야 이지를 왜 죽어주냐. 당연히 여기서 어그로 끌고 타워 맞게 하고 디퓨전하지. 바보도 아니고. 야 너네 나보다 잘한다.
너네한테 피드백도 받고 고맙다 야. 에이씨. 에이씨. 여기서 온 줄 알았더니 여기서 왔네. 여기 이따 빠질걸. 자, 미드 갈게, 미드. 아니, 바텀을 가도 이게 2대2는 완전 압사라고. 지금 2대3까지 이기는 상황이란 말이야. 2대3도 그냥 이겨요, 지금. 그래서 바텀에 있는 거거든. 미드 올라갈게요. 카사스 오면은 절대 붙질 못하고, 클레드 와도 그냥 빠질 수 있어서. 2대3 한번 하려고 그랬지. 아이고, 괜히 들어왔다. 이릴리아 궁 생각 안 했네. 본캐 방송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훈수를 두잖아. 근데 훈수 두는 사람들이 진짜 엿먹으라고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 진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알려주고 싶어.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 진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지들 게임할때나 잘하지 훈수두고 있다고? 야 봐봐, 게임할때 그 훈수라는게 피드백이잖아. 게임할때 본인을 피드백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와서 하는거야. 본인을 못하니까. 이게 피드백이라는게 뼈아프거든. 내가 못한걸 알아야 된다니. 남탓하면 편한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못해 아파서.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거야. 하긴 해야되는데 씨발 자기한테 못하겠고. 그러니까 일단 해야지 나한테. 자기한테 못하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피드백을 항상 해. 그 판을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면은 한 5초 있다가 해요. 이거 빨어. 얘네 왜 이렇게 화났어? 나보다 높은 티어가 훈수 두면 받아들이냐고? 아, 난 나보다 높든 낮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거지. 맞는 말 하면 저 티어도 받아들이지. 티어가 높고 낮고 뭔 상관이야. 티어 낮으면 뭐 틀린만 말하냐? 기술골도 맞는 말 할 수 있지. 잔나 잡지 말고 그냥 궁 쓰지. 괜히 잔나 잡으려다가 그걸 타워를 때리다니. 스킬이 없으니까. 게임은 정리된 것 같죠? 근데 나 훈수 두는 거 이해해. 나는 난 진짜 이해해. 자기가 게임이 안 돼서 좋은 경기를 보러 오고 싶은데 안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훈수를 두는 거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너도 이해해. 강퇴당하는 거를. 알았지?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자고. 그럼 되는 거잖아. 얼마나 깔끔해. 어? 깔끔하잖아. 이해해줘 너도. 나도 이해해줄테니까.
허하님 감사합니다. 아, 훈수 둬도 된다니까. 아, 이해한다니까. 아, 말했잖아. 아, 이해한다고. 그만 얘기해. 훈수 둬도 돼. 마음껏 해. 이해한다니까. 아, 맞아. 요거 유튜브 사람들 속상할 수 있으니까 이거 뒷얘기 마저 할게요.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그냥 추파 던졌어. 그냥 잘생겼길래. 그 나보고 이제 드라이 할 때 머리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아 알겠어요 해서 이제 내려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어디 외출하실 때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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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면 돼요 하면서 내 머리를 막 만지는 거야. 그래 내가 잠깐만요 중요한 데 갈 때 있으면 당신한테 받을게요 딱 이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눈빛이 약간 날 인정한 눈빛? 약간? 멋쩍은 웃음 지으면서 나한테 아 그래요? 그러면 꼭 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그게 딱 마지막 대화였어. 어 그때 딱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